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, 정말 이 행사를 기획하고 난 뒤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. 그 먼 길을 우리 작가님들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올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이 재능을 여기 오셔서 나들이 시작하는 이 켈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실까?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저는 기대 반, 우려 반 이렇게 했는데 기대도 아니고 우려도 아니고 행복이었습니다. 우리 작가님들 정말 이렇게 멋진 재능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것은 지금 오늘이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 작가분들의 켈리가 사회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. 그 행복을 위해서 제가 먼저 나섰고 우리 프레이랜드에서 먼저 나섰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오필 우리 반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한마디 좀 안 하시겠습니까? 기업들이 사양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그동안 시를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 밴드를 만들고 단톡을 만들고 다양한 이런 안내를 해 주시고 정말 아무런 그 보상도 없이 나서서 오직 우리 켈리가 사회로 나가는 행복의 진분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고 저렇게 재능을 기부해 주신 겁니다. 또 한 분 계십니다.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우성이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그냥 자꾸 오작했는데 우리 우선이 작가님이 계십니다. 직접 네. 우선이 작가님 계세요. 우선이 작가 나오시죠 뭐 그렇게. 작가 나오시죠. 물감 선전부터해서 천을 직접 지인을 대구까지 보내서 물감을 저기 천을 떠오시고 여러 가지 앞서서 작업을 해주셨고 또 어제 제주에서 근도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오늘 내일까지 준비. 계시면서 디스플레이까지 다 기획을 해주실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큰 재능을 주신 우리 모세니 작가님 잘 왔습니다. 앞으로 이곳은 우리나라 켈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꾸밀 겁니다. 켈리를 하시는 분은 부산이 아니고 부산 그리고 저기 남쪽 아주 작은 마을에서 마을 해안에서 켈리를 배워보시는 분들 마저도 이곳을 보아야 켈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3,500평 곳곳을 다 켈리로 장식을 할 겁니다. 지금은 바로 시작인데 시작을 원래 첫 걸음부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걸음은 이었고 앞으로는 정말 많은 켈리 작품들이 여기서 예술로 소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의 행복으로 담길 것입니다. 그 행복을 이끄는 일 그리고 또 그 이끄는 힘은 여러분들이 주셨지만 앞으로 그 힘을 받아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저와 우리 프레이랜드 사장님과 우리 대표님과 그리고 또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정말 먼 길 와주셔서 고맙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저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켈리 작가님들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. 물감도 최고급 물감을 물론 이제 돈을 얘기해서 좀 재호하지만 그 200만 원에 가까운 물감을 드렸고 또 200만 원에 가까운 나무를 준비하셨고 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천을 준비하셨고 또 200만 원에 가까운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켈리 작가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런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프레이랜드 회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이 가능한 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가능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? 엄마 집에 항아리 있나? 이 말부터 문제 할 겁니다. 왜? 지금 해본 것을 우리 집에, 우리 시골집에 만들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행복의 전파고, 행복의 학살이고, 또 켈리의 퍼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하고
또 사랑합니다. 멋진 시간 즐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